지금까지 이런 대회는 없었다. 이것은 전국 노래자랑인가 프로의 명곡인가. 100% 최재훈의 노래만으로 펼쳐지는 지상 최대의 뮤직쇼. 제 1회 최재훈 노래 부르기 대회. 왜 이래 이거? 야, 폭죽쏘. 또 거창한 걸 준비해야지. 폭죽이 하나 한 두어 개 터졌네. 이거 어떻게 되나 이거? 아직 터지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도 터지고 있어. 어, 아, 터지네. 오, 아, 터진다, 터져. 아, 너무 높이 올라갔고. 아, 터졌다. 자, 오늘 느낌이 전반적으로 준비한 음악부터 여러 가지 효과, 그리고 저희 목소리도 너무 거창하죠. 예. 아, 왜냐하면 18년 만에 처음 열리는 대회이기 때문에 제1회 최재훈 노래 부르기 대회. 정말 뿌듯합니다. 아까 네. 어떤 한 분이 문자 게시판에 문자를 남기셨는데 네. 살아생전에 내가 죽기 전에 이 대회가 열리다니 정말 감동이라고 문자를 보내셨어요. 맞습니다. 뭐 같은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자, 600명 전국의 600명 참가자 중에 본 예선을 통해서 예. 야, 이거 예선하는 방송놈들이 엄청 힘들었어요. 600여 명. 생각보다 너무 많이 참가해 갖고 막 짜증을 내더라고요, 방송놈들이. 아, 이거 왜 이런 데를 열어 갖고 진짜 씨 막 이러더라고. 아니, 내가 하자 그랬냐? 그래서 총 8명의 본선 참가자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네. 어려웠어요. 자, 보드가 자기 동네에선 내가 그 동의 최재훈이다라고 자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네. 대기 중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아, 심사 기준은 자, 우리 최재훈 심사위원 마음대로입니다. 아, 기준은 최재훈 마음대로. 최재훈 마음대로고요. 본선 진출자들의 노래 실력뿐만 아니라 그동안 사연 소개하느라 묻혔던 우리 가수 최재훈 님의 명곡들을 하나씩 되새겨보는 기회도 되겠습니다. 와, 최재훈 씨 팬들 너무 좋아하시겠어요. 아~ 너무 좋죠? 저도 좋습니다. 네, 너무 자, 좋아요. 그럼 최재훈의 명곡은 어떤 곡이 첫 번째 곡부터 갑니다. 자, 첫 번째 명곡은 바로 최재훈 씨의 데뷔곡이죠. 널 보낸 후에. 야! 1994년에 발표한 최재훈 1집 타이틀곡 널 보낸 후에. 당시 신문기사에는 이딴 기사가 실렸습니다. 네. 신세대의 이별과 아쉬움을 그린 록발라드로 전주부의 기차소리 효과음과 허밍 애드립이 잘 어우러진 곡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1994년 8월 18일자입니다. 야, 대서 특필 되고 싶었지만 이 코너에 조금 아니, 저 정도면 크게 나온 거예요. 이 정도면 엄청 크게 신문에 이 정도면 크더라고요. 저 정도면 크게 나온 거예요. 근데 이때 지금 두 신인 스타 예감 이렇게 기사가 나왔는데 옆에 있는 분 누구죠? 조관우 씨. 조관우 씨예요. 조관우 씨. 조관우 씨. 조관우 씨라고 이렇게. 조관우, 최재훈. 야, 야. 할 만한 신인 두 분이 저렇게 딱. 아니 근데 나는 그게 놀랍네요, 이정 씨. 네. 그 글씨가 안 보이신 거예요? 아, 여기 프린트가 너무 작게 돼 있어갖고. 아, 정말? 이거 확대할 뻔했네 이렇게. 자, 그럼 바로 가겠습니다. 널 보낸 후에 도전하는 첫 번째 참가자를 소개해 주시죠. 첫 번째 참가자님만이죠. 의약품 회사를 다니다가 그만두고 현재는 거리 버스킹을 하고 있는 야. 가수 지망생. 의약품 회사를 다니다가 야. 사실 때려쳤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아니, 그렇죠. 그 좋은 직장을 간두고. 자, 바로 동네는 바로 마포 최재훈 김주원 씨입니다. 마포 최재훈이 부르는 노래 널 보낸 후에. 잘못된 만남인걸 알지만 그댈 사랑했을 뿐
아름다운 그대 지워지지가 않아 그댄 지금 어디에 얼마나 아파해야 하는지 그대를 잊을 수 있는 걸까 아무 이유 없이 날 외면하고 있어 그댄 지금 어디에 알고 있어 그대 떠난 이유를 그땐 왠지 너무 힘이 들었어 다시 못 올 길을 가고 있지만 다시 한번 너를 알고 싶어져 마포 최재훈 아니 뭐 1번부터 이렇게 잘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우와 야 너부터 잘하는데? 아니 예상은 했어요 우와. 저도 와우 이게 야. 분명히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많을 텐데 오. 네. 아 근데 첫 출연자부터 이렇게 잘하시니까 좀 너 되게 놀랐어 지금 뭐랄까요 오, 여기 컬투쇼에 출연한 이래로 에? 제일 마음이 불편한 날이 아닌가 얼굴이 하얘지셨어요 우리 형 얼굴이 하얘지셨어요 제일의 최재훈 노래 부르게 되었는데 최재훈이 불편한 날이에요 자 김소연씨 우와 목소리가 너무 애절하시네요 저 이런 목소리 너무 좋아해요 하셨네요 김소연씨 자 김미진씨가 그 와중에 또 아쉬운 점을 한 가지 남겨주셨어요 아, 바지 길이만 조금 길었으면 아 바지 길이가 좀 짧았다 바지가 좀 짧았다 예. 아, 예. 자 바로 두 번째 명곡으로 가보겠습니다 예. 자 두 번째 가볼 명곡은요 야 이거 참 벌써 이야 나오자마자 이야. 뭐 이 노래는 진짜 떠나는 사람을 위해 이야 이게 그 드라마 OST였죠 그렇죠 네. 97년도에 방영된 드라마 영웅신화의 주제곡이고요 4옥타브를 넘다는 뭐, 아, 4옥타브는 아니고 아 예 그렇죠 예 4옥타브를 이제 왔다 갔다 했다 아니 근처는 안 갔죠 예. 돌고래야 내가 3 정도는 갔을 거예요 예. 하여튼 뭐 고음이 뭐 엄청나게 인상적이었던 그런 곡이었죠 자 어려운 곡에 도전하는 두 번째 참가자 학창시절 여자한테 차일 때마다 울면서 최재훈의 노래를 불러온 최재훈의 찐팬 10대번 정도 차였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노래가 늘은 거죠 이제는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 아이도 둘이나 있는 더 이상 최재훈의 노래를 부를 일이 없는 사랑꾼 경기도 광주 양벌동 최재훈 김진우입니다 야, 김진우 떠나는 사람을 위해 떠나는 사람을 위해 너는 사랑하는 건 숨을 쉬는 것처럼 이제 나의 삶이 된 거야 돌아보지 않아도 내가 있는 곳에 언제나 있던 너 너를 바라보는 건 작은 습관들처럼 어색하지 않게 된 거야
기다리지 않아도 다가오는 너를 너무 사랑해왔던 나인데 그런 나를 왜 내가 보내려는지 알면서 울지는 말아줘 어디론가 떠나가네 우리 사랑아 기억에 머물게 해 아 잠깐만 이거 엄청난데? 와 더 불편하겠어요. 어 갑자기 말이 하기 싫어졌어요. 박수경 씨 고음에서 차이던 때의 한이 느껴진대요. 야. 그 고음 지를 때마다 차이던 때의 한이 느껴져. 열댓 번 정도 차였다고 하셨거든요. 이야 대단합니다. 선우권 씨 와 비의 랩소디만 알았는데 좋은 노래 너무 많네요. 여기서 사연 읽고 겹치고 사타구니 긁고 있을 뿐이 아닌데. 아 감탄하셨네요. 야, 지금 최재훈의 노래가 재조명이 되고 있어요. 야, 역주행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역주행, 역주행 가야 돼요. 아 6580님 아무래도 최재훈 닮은꼴 대회 같아요. 예. 아 노래를 너무 잘하시는데요. 감상평 정말... 간단하게 듣겠습니다. 아, 깜짝 놀랐어요. 방금도 원키셨잖아요. 예. 원키로 하신 건데. 와. 야 이거를 그냥. 전 되게 힘들어 하실 줄 알았는데 아주 편안하시네요. 편안하게 부르시네. 이게 이 노래가 힘든 거는 이유가 예를 들어 높 내가 고음이 안 올라가니까 좀 낮춰서 불러야지 하면 앞부분이 안 돼요. 저음이 낮아서. 너무 낮아서. 이태가 낮아. 차이가 엄청난 거.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되게 힘든 곡인데. 예. 아, 아무튼 뭐 대단했습니다. 9909님께서 과일 차트 멜롱멜롱멜롱 거기 재진입 줄 세우기 갑니다. 아. 대단합니다. 떠나는 사람. 그래서 떠나는 사람을 위해 단 두 명의 참가자를 만나봤는데 말이죠. 예. 그런데도 아직 여섯 분의 참가자가 남았는데 히트곡이 얼마나 많다는 겁니까? 아, 예. 대단합니다. 아 정환모 씨가 아 몇 번 더 헤어졌어야 했는데 아쉽네요. 그러면 가수가 되는 건데 결혼을 해버려 갖고요. 아유 아쉽다. 자 벌써 1부가 끝났어요. 금방 가네. 와 대박. 이 3, 4부. 야, 3, 4부까지 다 터서 해야 될 것 같은데. 3, 4부까지 가야 될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제일의 최재훈 노래 부르기 대회 2부에서 이어집니다. 너는 걸프가 좋니? 나도 좋아. 걸프를 들으면 매일 아침마다 쾌변할 수가 있대요. Oh yeah. 그래서 매일 아침부터 2시만 기다리고 있네요. Oh yeah. Everybody call to. Yeah yeah. Show. 제1회 최재훈 노래 부르기 대 2부의 문을 엽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아, 지금 평소에 안 얻은 불만 문자가 많이 오고 있는데 전민원 씨가 아니, 오늘은 왜 이렇게 광고가 길어요? 다음 분 광고가 똑같이 나갔는데 말이죠. 예, 예, 오늘따라 길게 느껴지는 오늘따라 거죠. 길게 느껴지는 거죠. 자 그렇다면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명곡 소개해 주시죠. 자, 이 노래도 정말 가슴에 미어지는 아주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노래. 아, 맞습니다. 자, 바로 함께 있으면 좋을 사람. 야! 우리 최진실 김승우 주연의 영화 고스트 맘마의 OST였고요.
세상을 떠난 연인을 그리워하는 가사가 인상적이고 이때부터 최재훈 씨를 사별곡 전문 가수라고 불리 이별 아니고 이 사별 그쵸, 이별 사별이죠. 플러스 이별 사별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하여튼 뭐 그렇게 부를 정도로 이 노래가 주는 정말 임팩트가 정말 강했다. 예. 자, 이런 애절함을 노래할 세 번째 최재훈은 바로 학교 다닐 때 목이 찢어져라 최재훈의 노래를 불렀고 목이 찢어져 버렸답니다. 저런. 오늘 나오셨나요? 지금은 발레 파킹 일을 하면서 최재훈의 노래를 계속 부른다는 고양시 최재훈 김규현의 노래입니다. 함께 했으면 좋을 사람. 김규현 화이팅입니다. 함께 있으면 좋을 사람 함께 있을 수 없어 우리 사랑은 이제 금방 시작되잖아 싶지만 널 보고 싶지만 세상 아픔 모두 지나가면 우린 다시 만날 수가 있을 거야 우와 아니 오늘 아, 정말 다양한 이건 허스키 최재훈이에요 허스키 이야 어 목 진짜 목이 좀 찢어졌었거든요. 아니 진짜 노래를 네. 연습을 많이 하신 목 상태예요. 네, 그 정도로 약간 노래, 드금한 느낌. 네, 노래를 엄청 좋아하시는 게 막 느껴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런 톤을 되게 좋아해요. 네. 저한테 잘 없었던 소리이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덮여져 있는 듯한 네. 그, 네. 너무 좋아하는 톤. 묻은 살에 떠나가는 사람아 발레파킹 하기 전 잘 찾아서 갈 때 그 사람한테 떠나가는 그때 노래 부르는 거야. 아, 그렇죠. 그때마다 연습을 했으니요. 엄청난 연습량을 자랑하세요. 문자 좀 읽어주세요, 최준 씨.
문자요? 아, 예. 박혜연 씨가 네. 목소리가 깡소주 들이키고 싶어. 그러니까 술을 부르는 목소리. 야, 야, 이혜진 씨는 떨지 마요. 제발 떨지 마요. 같은 고향 시민으로서 응원합니다. 용서할 테니 떨지 마. 용서하세요. 아, 우리 방금 김규현 씨 노래하실 때 올라 떠셨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또 지역의 체제우니까 그 지역 분들이 또 응원을 열심히 그렇죠. 해주고 있는 거야. 예, 문자 많이 보내주셔야 됩니다. 예. 예. 좋아. 주혜정 씨가 또 다 미워지는 곡이네요. 최재훈님은 이별만 하고 살았나 봐요. 우리 이 와중에 보는 라디오에서 이제 노래를 듣다가 이게 무슨 노래지? 하고 보는 라디오를 켰는데 네. 현수막이 딱 보인 거야. 어어. 그래서 아우 3266님이 지금 보라를 켰는데 현수막 뭐예요? 크크크크. 이제는 최재훈을 기억해야 할 때래. 크크크. 너무 웃겨. 무슨 고이언 현수막도 아니고. 아, 자 점점 분위기가 다르고 있는 가운데 좀 영감 감회가 좀 새롭죠. 이제 세 번째 분을 또 노래를 듣고 나니까. 아, 이거에 처음 아까 첫 곡 부르셨을 때 살짝 충격이 왔는데 네. 그 뒤로 계속 망치를 맞고 있는 느낌입니다. 아니, 처음 첫 곡 듣고 나서 되게 불편하다 그랬잖아요. 네. 계속 불편해요.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 감동으로 다가올 겁니다. 아, 저는 아주 그, 뭐. 네. 지금 많이 말했던 건데 이거는 전 이 세상 유일한 타임머신이 있다면 저는 음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야, 네. 맞아. 형 저도 지금 형 노래 들을 때마다 막 그때로 가고 그걸로 가는 거야. 지금 가는 거야. 우리가 타고. 본인은 무죽하시겠어요 지금. 와, 진짜 이거 막. 자, 바로 가겠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 노래가 왜 안 나오나 하시는 분들 지금 많이 계실 텐데 아 이번에 만나볼 최재훈 씨의 명곡 최재훈 하면 바로 이 노래 비의 랩소디. 2000년에 발표한 최재훈의 4집 타이틀곡이고요. 네. 지금 또 비만 왔다 하면 여기저기 라디오에서 막 쏟아져 나오는 노래입니다. 야, 이 노래 좀 한다는 남자들은 웬만하면 이 노래 다 불렀죠. 이거 안 하면 뭐 진행이 안 되죠. 네. 이 노래를 만약에 안 불러봤다 그러면 노래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네. 참고로 K쪽 노래방 번호는 6279번이고요. 그렇죠. T쪽 노래방은 8787. 외우기도 쉬워. 8787. 8787이라 좀 잊을 수가 없는 또 번호죠. 이 명곡에 도전하실 분은 이렇게 좀 부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옥천에서 오신 옥천 최재훈. 커밍아웃을 조금 하자면 사실 옥천 최재훈이 아니라 옥천 김경호라고 합니다. 우와. 뭐죠? 김경호 씨 팬인 거죠. 그래도 어쩌다 분위기가 휩쓸려서. 근데 왜 나왔어요? 네, 탈락. 자, 다음 분 모시도록. 탈락. 네. 오늘은 김경호가 아닌 최재훈의 노래에 도전한다고 하는데 창법이 예. 완전 기대됩니다. 기대돼요. 예. 옥천 김경호 아니고 오늘은 옥천 최재훈 조 이름도 야 복이 넘친다. 이름도... 조복동 씨가 야 비의 랩소디. 그냥 고개를 돌려요. 그저 미안한 마음뿐이죠. 그댈 위해 해줄 게 없어. 모두 이해할게요. 그댈 아끼는 마음 기분들도 같을 거란 걸. 한참 동안을 비틀거렸죠. 그댈 사랑했던 그만큼 떠나가요. 아주 먼 곳으로 그대 소식 내게 올 수 없을 그만큼 다 잊어요. 내겐 맞아.
사이사이에 김경호가 계속 하고 나왔다 또 나왔다가 들어갔다 나왔다가 들어갔다. 잠깐만, 아니 근데 진짜 저 마이크 잠깐 주시면 마이크만 그거 다시 한번 잡아보실래요? 마이크? 예예 네. 예. 김경호 씨가 잠깐 나왔었는데 예. 아니 뭐 잠깐이라니요 처음부터 끝까지 나왔는데 와 예. 김경호 씨 노래를 조금만 좀 불러줄 수 있습니까? 그거 뭐죠? 통키가 불렀던 거 나슬사 언젠가 나를 슬프게 하는 사람들 언젠가 그가 너를 거기부터 딱 시작 언젠가 그가 너를 맘 아프게 해 너 혼자 울고 있는 걸 봤어 와우 너무 키를 높게 잡아줘가지고 아, 내가 너무 작게 너무, 너, 원래 무슨 키예요? 언젠가 그야 요 정도죠 뭐야 이런 건 나도 한다 이거야? 아, 예, 그렇죠 언젠가 언젠가 그가 날 시작 언젠가 시작 언젠가 그가 너를 맘 아프게 해 너 혼자 울고 있는 걸 봤어 달려가 그에게 나 이 말을 해줬으면 야 옥천 김경호 이야 우리 최재훈이 척했으나 김경호 우리 조복동 씨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약간 한정임 씨는 최재훈 씨가 아니고 김경호와 권혁수 그 사이 어딘가에 있는 권경호 씨라고 권경호. 지금 예. 강규리 씨는요 마이크 거리 무엇? 마이크. 김현자 선생님처럼. 이렇게 부르셨죠? 김현자 우리 선생님 거의 저기 복숭아뼈가 있거든요. 예, 예. 대단한 성량입니다. 예. 자, 다음 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최준의 명곡은요. 아, 이 노래도 엄청난 곡이죠, 정말 잊을 수 없는 곡. 야, 이게 언제 발표된 노래죠? 1996년에 발표된 최재훈 2집 앨범 타이틀이고요. 당시에 그 김건모, 신승훈이 판을 치고 있던 대한민국 가요계에 선전하면서 락 발라드 바람을 불어 일으켰던 그 바로 그 곡입니다. 어센 그 두 분 사이에서 캬 멋있어. 야. 두 분 잠깐 쉴 때. 근데 인터뷰에 이런 말 했는데 기억나세요? 네가 하세요. 이거 이 말. 아, 이 기억나죠. 직접 한번 해보세요. 네. 이 가수가 연륜이 쌓일수록 독특한 색깔을 지녀야 되기 때문에 네. 아, 시간 좀 내서 내 목소리를 갖기 위한 시간 여행을 좀 떠나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했어요. 내 목소리를 네, 갖기 위해서 했어요. 시간 여행을 떠나고 싶다. 왜냐하면 그때부터도 그 제가 갖지 못한 소리들이 막 너무 갖고 싶은 소리가 많았거든요. 그렇지. 부러운 소리도 있고. 부러운 소리가 너무 많고 그러니까 그런 걸 많이 갖추다 보면 진짜 남들이 흉내낼 수 없는 내 목소리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상상을 많이 했었어요. 시간 여행을 떠나고 싶다. 이거 떠났나요? 아, 그냥 여행만 갔다 왔죠. 많이 갔습니다. 예. 강릉, 부산, 제주. 국내 자, 여행을. 예. 자 잊을 수 없는 너 다섯 번째 명곡의 도전자는. 자 다섯 번째 참가자는 누군가요? 네가 소개하고 네가 노래하세요. 자 다섯 번째 참가자는 바로. 본선을 어렵게 통과한 제주도에서 날아온 애월 최재훈 이지영 씨입니다. 자, 다들 뭐 반칙이 아니냐 하는데 이분은 진짜 본인이 예선을 통해서 참가하신 제주 애월의 이정. 정식적으로 참가를 했습니다. 마이크. 네. 정식으로 참가를 한 정식으로 거예요. 정식으로 참가를 한 거죠. 예, 예. 대단한 열정이에요. 그래서 본선에 예. 뽑혔습니다. 아니 왜 제주 이정으로 왜 안 해달라고 애월을 꼭 넣어달래요 왜냐면 제주에 또 다른 최재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예 예. 애월 최재훈 이정 씨입니다 박수로 청해 드리겠습니다 떨려 떨려 이렇게 났던
떠나가고 홀로 남겨지는 게 어떤 건지 예감했었지만 너는 날 볼 수 있는데 나는 널 볼 수 없는 또 다른 현실 이제야 나는 알았어 지금 넌 나의 눈물을 닦아주고 있지만 나는 너를 느낄 수 없으니 네 이름 부르며 우는 나를 어쩌지 못해 너도 내 옆에 서럽게 울고 있겠지 너와의 약속을 기억해 모두 잊고 밝게 살 거라 했지만 너를 잊으라 하지 마 그럼 난 어떡해 나는 아무 힘이 없잖아 네가 세상에 남긴 거라고 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내가 널 잊겠니 삶인데 이야 아니 이게 무슨 본인 사연이 있는 노래 아닙니까? 야 진짜 왜 이렇게 애절하게 불러 아니 그 부분이 너무 가슴에 확 꽂혔어요 아. 그 많은 정을 할 때 많은 정 그 많은 정 중에 이정 예. 어 정말 확 꽂혔어요 아~ 그렇게 많이 헤어졌었어요? 정말 슬픈 노래입니다 네. 하은경씨가 어 이분 가수 하셔도 될 것 같네요 아 고맙습니다 5035님은요 와 지금 과장님 몰래 보느라 보는 라디오 못 보고 몰래 듣는 중인데 이정씨하고 목소리가 똑같네요? 네 아까 CD 같은 상황이죠 네. 이정이에요. 네. 어 귀가 굉장히 네, 정확하시네요. 네. 반갑습니다. 이지영 씨가 보내죠. 어 신발을 보니 올레길을 걷다가 막 참가하신 것 같아요. 야, 자 신발을 보시네요. 와 박수경 씨가 네. 최재훈 씨 노래가 진짜 고음이긴 한가 보네요. 이정 씨가 저렇게 혼신의 힘을 다하는 걸 처음 봐요. 심지어 반키 낮춘 거예요. 와 진짜. 에 원키는 못 불러요. 아이 에이, 이거 본인 노래도 에이. 저렇게 혼신의 힘을 다해서 불러요. 네 알았어요. 네. 광고 듣고 올게요. Here we go. 아... 자 제1회 최재훈 노래 부르기 대회 이렇게 화제가 될 줄은 몰랐고 지금 네. 전 세계에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 저도 지금 너무 놀래고 있어요. 예예. 예. 네. 지금 글로벌 그 K-pop 시장에서 네. 최재훈 씨를 다시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재훈 최, 재훈 최. 예예. 예. 일단 예. 그런 걸로 합시다. 월드 투어를 해야 될 줄은 모릅니다. 지금 뉴진스 다음으로 지금 검색어가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잠깐만요. 그런 얘기는 조심해서 하셔야 돼요. 뉴진스 다음으로 한 502위 다 밑에. 예. 네, 뭐 그 정도 되면 이제 순위 표시될 때는 짝대기로 표시되죠, 이렇게. 아. 자, 이제 여섯 번째 최준 씨의 명곡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곡입니까, 이정 씨? 자, 이쯤에서 분위기를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나는 리듬의 스캔들. 야!
나름 뭐 그때 당시에도 거의 인기가 엄청났던 노래인데 그렇죠. 혹시 최재훈 씨 노래를 몇 발라드만 알고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네, 이 노래도 꽤 사랑을 받았던 노래입니다. 데뷔 앨범 수록곡이고요. 널 보낸 후에 그리고 또 다른 수록곡 외면과 함께 큰 인기를 끌었었죠. 야. 데뷔 앨범에서 사실 세 곡 이상 끄기가 쉽지 않은 건데 말이죠. 그러니까요. 자, 신나게 노래해 주실 여섯 번째 참가자, 여섯 번째 최재훈, 우리 네. 재율 씨가 소개해 주겠습니다. 네, 다음 최재훈 씨는요, 닭 한 마리 칼국수 장사를 하시다가 오호. 지금은 다른 장사 준비 주신 서대문 최재훈이십니다. 이분은 최재훈을 너무 좋아해서 이름도 바꾸셨어요. 장재훈 씨입니다. 아, 본명이시죠? 본명이에요. 본명입니다. 얼마나 좋아하셨으면 이름도 바꾸실까 이렇게. 야, 대단하십니다. 그랬어. 20대 때 가수의 꿈을 잠깐 꾸게 됐다고 하시는데요. 예, 성도 바꾸려다가 아버지한테 혼나고. 아, 예, 혼나고 예, 성까지는 지켜내신 장재훈 씨입니다. 실력을 한번 들어볼까요? 자, 서대문 최재훈 장재훈 씨의 스캔들 박수로 청해 드리겠습니다. Let's go! 사랑했던 그대는 나만의 비밀 난초하게 그대를 만들 순 없어 사람들의 눈빛이 우리를 심하지만 나는 눈으로 거짓을 얘기하지 줄인 소설 마지막부터 넘기지 않듯이 스팟빰빰빰 스캔들은 싫어 소문이 뿜 진실이 아니라고 말은 하지만 스팟빰빰 덩굴리 엇갈린 버튼 스팟빰빰 사릴라 사리빠밤 스팟빰빰 사릴라 사리빠밤 사람들의 눈빛이 우리를 심하지만 나는 눈으로 거짓을 얘기하지 대박이네요. 너무 잘한다. 와, 범상치 않은 어떤 그 외모를 가지고 오셨는데 와. 역시나 성량도 좋으시고. 이야. 아니 왜 이렇게 다들 잘하시는 거예요? 우와. 파워가 아 대단하십니다. 진짜 대단합니다. 진짜 대단하신데요. 진짜 먼저 데뷔하길 잘했네. 그러니까요. 제가 왜 노래 잘 어디 가서 안 하는지 아시겠죠? 딱 한 마리를 하실 뻔하셨네요. 아, 지금 딴 걸 준비 중이시라. 예. 와, 서대문 최재훈 씨를 잠깐 무대로 좀 모시겠습니다. 나오셨어요? 예, 나오셨어요? 예. 아, 예. 예. 이미 무대 체질이시네요. 틈만 나는 무대로 올라오시네요. 근데 어떤 노래를 진짜 좋아하세요? 최재훈 씨 노래 중에 이 곡을 불렀지만 다 좋아하는데요. 그 네네. 예선 볼 때는 사랑한 후에 불렀었어요. 와. 어려운 노래죠. 한 소절. 그렇죠. 어렵죠. 부탁드려도 네. 조금만 불러주실 수 있으세요? 네, 한번 불러. 약간 점수에 반영이 될 수도 있죠. 네. 네. 괜찮아 무너지는 이름마저 귓가엔 어색한 단어일 뿐. 죽였어. 야. 또 사별이야. 그렇죠. 네. 아, 장재훈 씨 이름은 사실 바꾼 건 아니시죠? 원래 네. 재훈 씨죠. 저 아, 좋아해서 바꾸신 거잖아요, 그죠? 많이 들어요. 최재훈, 탁재훈, 이재훈 뭐 이래가지고. 그 중에 가장 좋아하시는 재훈이 혹시 어떻게 되실까요? 최재훈. 야.
아니 잠깐만 아, 여기서 그걸 잘한다. 물어보는 것도 웃기다. 잘한다. 여기서 탁재훈 그랬으면 순간 망설였어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와 너무 잘하셔. 이 노래도 좋네 진짜. 굉장히 파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깔끔하게 옆머리만큼 깔끔하게 불러주셨어요. 옆머리만 네, 네. 옆머리만큼 깔끔하게. 왜 저렇게 깔끔하게 자르셨지? 예. 네. 자 닭갈국수 집은 왜 그만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지금 안 하시는 거예요? 예, 안 하시는 거예요 이제. 아니, 단 장사를 바꾸시려고. 다른 걸로. 예. 예. 자 제 1회 최재훈 노래 부르기 대회 7번째 명곡을 들어볼 시간입니다. 와우. 3집 타이틀곡이었죠. 외출입니다. 이 3집 앨범을 유독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3집 좋지 3집 좋아요. 방금 노래하신 우리 서대문 최재훈 장재훈 씨는 3집 수록곡 중에 사랑한 후에 조금 아까 해주셨죠. 그게 네, 들어있었죠. 최애곡이라고 해주셨었는데 야, 근데 이 곡이 최고음이 3옥타브 C5에 그러니까 도 도예요 도. 와. 3옥타브 도. 이 동 음역대에서 끝판왕으로 불리는 헬곡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죠. 야. 야. 자, 과연 이 엄청난 곡에 도전하시는 분은 누군지 재민 씨가 소개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나오실 분은 원주 최재훈입니다. 원주. 춘천 제2포병 여단에서 직업군인으로 복무하시다가 전역 후에 지금은 수제 젤리집을 하고 계시고요. 제가 지금 젤리를 네. 먹고 있는데 네. 젤리 갖고 보내주신 거예요? 사장님이세요. 갖고 오셨어요 오늘. 아 그러죠. 여러분들 나가실 때 조금씩 다 맛볼 수 있게 젤리를 갖고 오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젤리 최재훈 씨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때 가장 좋아했던 노래가 바로 이 외출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가게에서 매일 컬투쇼를 틀어놓고 사달의 사연을 듣는다는 원주 최재훈 최영수 씨입니다. 우리 아빠를 응원하려고 플랜카드를 귀엽게 만들어 왔어요. 냉장고는 영수 거. 아유, 아이고 이쁘다. 원주 방곡동 최재훈. 아버지랑 말 놓으셨나 봐요. 냉장고는 영수 거예요. 아, 둘도 없는 가까운 사이여서요. 예, 아버지랑 말 나왔어요. 자, 그럼 원주 방곡동의 최재훈 우리 최영수님의 외출 박수로 청해드리겠습니다. 너무나도 모자란 날 알기에 기다리라고 못했어. 기다림에 많이 힘겨워하는 너를 난 볼 수 없을 테니까. 지금 나의 그냥 있는 그대로 넌 상관없다지만 난 제대로 너와 시작하고픈 널 맞이하고픈 그 마음을 이해해. 나도 너만큼은 두려운 걸 허나 네가 지칠 만큼 오래 걸리지는 않도록 나 약속할 테니까 잠시 날 잊어 힘들지 않게
와, 이분도 장난 아닌데요? 아, 이야. 미치겠다 진짜 오늘. 와. 아니 이거 고음도 훌륭하시지만 앞부분에서 너무 안정감이 있으셔. 안정감이 있고 아주 감성이 맞아요. 아, 묻어나십니다. 어린 목소리를 또 갖고 계신데. 기다려, 저기가 삼옥도인 거죠. 아마 그럴 거예요. 와. 진짜. 근데 저거보다 더 올라가죠 뒤에 가면. 올라가죠. 예, 네. 네. 냉장고를 향한 열정이 엄청납니다. 기다려 냉장고. 기다려 냉장고. 아, 확실히 냉장고는 영수과가 될 수도 있겠네요. 자, 이서연 씨 문자 읽어주십시오. 와, 전 왜 이 노래들 다 알고 있는 거죠? 이거 봐, 이거 봐. 제목이랑 도입부 들을 땐 잘 모르겠는데 후렴구 들으면 다 아는 노래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노래방 가면 꽥꽥거리면 불렀던 노래들이네. 남자들이 노래방 가면 꽥꽥거리면서. 꽥꽥. 소화하기 힘든 남자들이 많이 불렀나 봐요. 아, 우리 8203님이 아, 이런 문자 보냈네요. 우리 남편 예선 탈락할 만했네. 아, 본선 참가자들이 어마어마하십니다. 제 생각에 8203님 남편분은 지금 들으시면서 따라하고 계실 가능성이 크시거든요. 그죠, 그죠, 그죠.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이러면서 듣고 계실 거예요. 와, 대단하십니다. 자, 드디어 최재훈 노래 부르기 대회 제 1회 마지막 차례입니다. 마지막으로 들어볼 최재훈의 명곡은요. 바로 2006년 발매된 6집 타이틀곡 고마워요입니다. 야, 이 앨범을 들고 컬트쇼 시작을 하던 그 해에 딱 들고 왔던 최재훈 씨가 기억나시죠? 예, 네. 기억나요, 기억나요. 두 CD로. 두 CD로 맞아요. 예, 나왔던 앨범이었고 하나는 신곡 또 하나는 베스트 앨범으로 이렇게 나왔었던 앨범이죠. 컬트쇼 사연 진 명품 진행을 시작한 이후에 이후에 발표를 하셨던 앨범이죠. 두툼하게 시커멓게 이거 두 CD 앨범을 들고 저한테 사인을 딱 주면서 건넸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다 갖고 있고요. 네. 자, 참가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곡을 불러주실 분은요 재율 씨가 소개합니다. 네, 이분은 지금의 아내와 굉장히 부담스럽네요. 지금의 아내와 연애하던 시절 이 고마워요를 많이 불러줬다고 합니다. 그때는 참 좋아하셨었는데 지금은 반응이 영 그렇다는. 그래도 마음을 담아서 다시 불러본다고 합니다. 최재훈 씨와 동향인이시네요. 배구 최재훈. 김준규 씨입니다. 예하! 김준규 씨.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고마워요. 고마워요 아침마다 전화해서 나를 깨워주며 사랑한다면 힘내라면서 누구보다 날 아껴줬어요. 고마워요 세상 일이 뜻대로 안 돼서 눈물이 복받칠 때면 술잔은 함께 기울여주며 끝까지 옆에서 날 지켜줬어요. 바쁘다 외롭게 했을 때에도 바보처럼 그대를 울리고 힘들게 해도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멋진 남자라면 영웅처럼 나를 떠받드는 그대를 어떻게 다가풀까요. 사랑 그대란 걸 가슴속 깊이 배워가는데 너무 가진 게 없어 잘해주지 못하는 나 이런 내가 너무
마지막 의상으로는 1등이에요. 의상. 예. 헤어스타일도 1등이십니다. 예, 예, 예. 실제로 네. 행사를 하시는 분 같아요. 멋지십니다. 대단하십니다. 네. 재윤 씨 문자 좀 읽어주실래요? 최윤희 씨가 저 결혼할 때 신랑이 이 노래 불러준다 해서 뜯어말렸는데 이렇게 해주셨네요. 네, 이정숙 씨가 보내주셨어요. 이분 헤어스타일 우리 고릴라 머리랑 비슷하네요. 우리 인형, 인형. 예, 인형. 고릴라 라디오 인형이랑 비슷하대요. 입으로 맞추신 건 아니겠죠? 헤어스타일 얘기가 꽤 있으시네요. 4340님도 머리가 생크림 끝자락 같아요. 생크림 이렇게 짜면 이렇게 끝에 이렇게 싹 올라오니까. 네, 이렇게. 독특하시는 스타일입니다. 야, 그나저나 이거. 자, 이거 고민이 너무 많이 되실 것 같은 느낌인데요. 아니, 고민 안 됩니다. 굉장한 실력자분들이 많았을 거 그래요? 아니에요. 네, 고민 안 됩니다. 결정 났습니까? 아, 그럼요. 와. 와. 결정 났죠. 이게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뭘 참고하는 거죠? 제 생각을 참고로 예. 말씀을 드리면 분명 오늘 이 자리에서 부르신 것보다 평소에 훨씬 더 잘하실 거예요. 맞아요. 아, 그렇죠. 이게 생방송이고. 이건 엄청 긴장. 여기 가수들도 다 긴장하는 분들. 저도 아까 그랬어요. 잠깐 부를 때. 그러니까. 너무 힘든 자리인데. 네. 너무 너무나 잘해주셨고. 맞아. 아까 리허설할 때 훨씬 잘 부르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맞아요. 참고로. 네. 네. 엄청 떨렸을 거예요. 뭐 저는 그냥 실력으로는 사실 판가름하기 어렵다. 그리고 또 개인적인 어떤 뭐 평가 기준을 적용하기도 쉽지 않다. 그러면 뭐 외모로 하실 거예요? 아니요, 그냥 의상으로 그냥, 하시려고요. 제가 마음에 드는 걸로 그냥 뽑았습니다. 아, 이거 당신 마음이니까요. 그럼요. 뭐 자, 바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발표를 제 1회 하겠습니다. 제 1회 최재훈 노래 부르기 대회 영광의 1위는 최재훈 씨가 직접 자.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자, 바로 되시죠. 네, 긴장되시죠. 아, 난가? 자, 1회 오늘의 대상! 오늘 대상! 떠나는 사람을 위해 불러주신 경기도 광주의 최재훈 김재훈씨! 이야! 광주 최재훈! 축하합니다! 무대로 나왔어요! 축하드립니다! 광주 최재훈! 자, 우승 소감을 일단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마이크를 건네주시죠. 세상에 예. 세상에 제1회! 최재훈 씨가 직접 양문형 냉장고를 야. 직접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뭐 이미 예. 우승을 예감하시고 왕관이 달린 티셔츠를 입고 오셨네요. 그러네요. 반갑습니다. 양문형 냉장고. 양문형 축하드립니다. 냉장고가 네. 갑니다. 자, 우승 소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리 좀 할게요. 시간이 없어갖고요. 아, 예. 아. 이게 네, 한 말씀 하세요. 예. 처음에 이게 할 때 제가 될지 모르고 그냥 일단 한번 해보자 해서 했는데 예선 때 600, 예. 600 대 1이에요, 지금 1등. 와. 옛날에 한번 불러보다가 지금 한 10년 만에 이 노래를 불러봤는데 야. 야. 아, 그 헤어지었던 감사합니다. 15분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정말 힘을 주면서 불렀었는데 아, 정말 감사합니다. 와. 아, 축하드립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진짜로. 제1회. 와, 제1회에서 1등했어. 1회 대상이십니다. 왜? 왜냐면 2회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거든요. 예. 미친가.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 가족들한테도 한마디. 예. 아, 언제나 아프지 말고. 아이고. 울지 마. 나 울진 않습니다. 네, 울진 않고요. 지금 와이프가 몸이 조금 아프고 그런데 언능 낳고 이제 일 열심히 했으면 좋겠고요. 아이들도 이제 아프지 않고 그런 잘 자라줬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오늘을 계기로 다 좋은 일 많이 있을 거예요. 지금 사랑한다고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랑합니다. 아, 어떻게 알았어? 아니, 표정이 4까지 나왔는데 쉽게 안 나오시더라고요. 예, 저희는 4부로 이어집니다. 에러, 에러, 에러.